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살림꾼, 열성 자녀 교육으로 소문난 워너비 스타였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혼, 롤러코스터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그녀가 작가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치열하게 보낸 지난 6년의 시간, 상처를 드러내고 세간의 편견과 싸우면서 쟁취한 내면의 평안. 이제서야 혼자 사는 법을, 혼자 서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가 서정희,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all my lonely night, I love you, baby. Let me love you.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네. 나이나 동안이라는 키워드로만 소구되는 게 속상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동안이시네요. 비결이 뭔가요? 네, 어쨌든 계속 받는 질문이 동안 질문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익숙해졌고 또 이것을 또 받아들일 때 이제는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지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노력하죠.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이뻐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네. 자, 노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셨거든요. Yes.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한가요? 사실 예전에는 몰랐던 그 자유라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었고 구속이 있었고 속박이 있었고 골방이 있었고 근데 지금 제가 혼자 즐기고 뭐 느끼고 이런 소속되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즐겁고 또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저에게 느끼게 해줘서 아 이제야 나는 혼자 사니 좋다라는 것을 진정 느끼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느끼신 행복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저희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기술, 그리고 혼자 서는 기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특별히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혼자서 진정하게 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혼자 외롭잖아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외로움은 더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같이 있는데 외로우니까요. 같이 있는데 슬프니까요. 그리고 같이 있는데 나 혼자 고립도원이라는 막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정한 자유가 지어진 지금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혼자 자유가 주어져도 힘들어요. 어떡하지? 나 이거 뭘 해야 되지? 그동안에 어떤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익숙해졌던 패턴. 그 패턴 때문에 혼자 서는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19살에 데뷔한 서정희. 청순한 외모로 그녀는 80년대 광고 시장을 휩쓸었던 스타였습니다. 그릇들 하고 그녀의 과거는 편안하고 화려했던 삶.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그냥 한 곳에 모아놓은 공간이에요. 제가 패브릭을 다르게 해서 원단을 사용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최고의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똑소리 나는 주부로 인정받던 시간. 그때는 그녀 역시 그게 행복이라 믿고 살았죠. 단란한 가정을 꿈꿨던 그녀는 자신보단 남편을 그리고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했죠. 30년 넘게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자신의 역할이라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살았던 세월. 저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제 자리가 밀려났다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리고 주변의 자리를 항상 내어주다 보니까 제 자리가 없었어요. 하물며 무슨 음식을 먹어도 너 주문해봐 그럼 주문을 할 줄 몰라요. 왜냐?
딸이 먼저, 아들이 먼저, 남편이 먼저 한 다음에 나는 나머지에 대한 주문을 하면 돼.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더 완벽한 여자. 완벽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저를 볼 때 뭔가 어색하고 뭔가 가식적이고 또 뭔가 이상해. 그리고 이 사람은 근접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공주 같아. 뭔가 화려해. 나하고 거리감만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제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거리감만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든 성이에요. 그 완벽하다는 어떠한 그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는 더 완벽해지려고 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달할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가난했고 제 안에 있던 그 쓴뿌리,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낮은 자존감, 그리고 바닥을 친 그 느낌이 저를 그렇게 자꾸 완벽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저를 자꾸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저를 만들고 있었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나는 지혜롭고 완벽한 엄마야, 현숙한 아내야, 좋은 엄마야, 저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들은 내 가족을 피곤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이들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이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참 완벽하게 해냈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인 엄마, 나는 도대체가 내 냄새를 모르겠어. 도대체가 엄마가 자꾸 시트를 갈고 베개를 갈고 이 두배 커버를 자꾸 갈다 보니까 아들이 자기 냄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발 청소하지 마. 그랬는데 제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문을, 방문을 잠그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방문을 아들이 나간 다음에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를 똑같이 해놓고 안 한 척 했어요. 우리 아들이 와서 폭발해버렸어요. 어떻게 폭발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갑자기 제 있던 안방에 오더니, 그리고 메이크업실에 오더니 그 파우더룸에서 다 꺼내내는 거예요. 다 꺼내내더니 화장실에다 다 갖다 놔요. 또 화장실에 있던 것들을 막 안방으로 옮겨놔요. 그리고 주방에 있던 거를 막 섞어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그러는 거예요. 저 울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방만 치워준 것뿐인데 왜 내 물건을 일로저로 옮기냔 말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폭파한 거예요. 다시는 이 방에 들어와서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그걸 그대로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을 안 치우고 지나갈 수가 없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내가 만든 이 성 안에서 나는 나만의 것들로 모든 것을 순서대로 매뉴얼화해서 이것들을 시스템화해서 난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런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제가 많이 지금 후회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반기지 않았다,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 엄마였고 좋은 것들을 제공했지만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가족이 전부였어요. 사실 저는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결혼을 했거든요. 동거부터 시작했거든요. 제 안에 밑에 밑바닥에 들여다보면 그걸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제 스스로 축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삶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다. 그리고 이 영역만큼은 내가 꼭 해내겠다. 그래서 뭐 완전히 미친 듯이 살림했죠. 요리 배우러 다녔죠. 요리.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바로 장을 봐와서 집 안에서 바로 하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모여서 시식하고 먹고. 제가 주방에 있는 시간이 다였어요. 아침 먹으면 점심 준비, 점심 먹으면 저녁 준비, 도시락 싸야죠. 그리고 뭐 시험 때는 아이들 시간에 맞춰서 또 선생님들 레슨 다녀야죠. 또 더울 때는 에어컨 차에다 켜놓고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죠. 대기하고 나오면 또 데리고 와야죠. 목욕시켜야죠. 가리켜야죠. 살림해야죠. 저는 밖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림, 살림, 살림. 저희 집은 참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고 싶어 했고 저는 그걸 기꺼이 즐겼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나한테 안 돼. 어떤 그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테이블 세팅을 A안, B안, C안으로 다 펼쳐서 연습을 해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아침에는 새벽에 꽃시장을 가서 꽃을 세팅해놓고 그리고 테이블 메뉴도 해놓고 또 게스트들마다 이름 네임카드도 그렇게 해놓고 그런 모든 것들을 동선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상차림에 대해서 세팅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도 열어볼 거야? 아니야 여기 수납장도 열어볼 것 같아.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그 동선마다 제가 점검을 하고 체크하고 완벽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왔어요. 손님들이 왔어요. 다들 감탄해요. 그리고 나갈 때 예쁜 선물 같은 거 또 준비해놨던 뭐 떡이 됐던 아니면 노트가 됐던 뭐 메모지가 됐던 작은 것들을 제가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손에 쥐어서 나갈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해냈어. 완벽한 여자야. 나는 칭찬을 받아도 마땅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피드백이 들어올 때는 참으로 처참하죠. 제 마음이 막 처절해. 어떤 때는 아니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좋아하라고 박수도 쳐줬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모든 분들이 그래요. 나도 돈 줘봐.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야 피곤해서 살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 또 하여튼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들 나한테 이래? 이런 반감으로 서로 부딪힌 거죠. 감정이.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이미지 머릿속에는 꽉 차 있는 게 그냥 완벽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 꽉 차 있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신을 피폐하게 하고 자신을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저하고 같이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오늘 강의 포인트예요. 제가 혼자 살면서 나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별내라는 곳에 살았어요. 제가 이제 강남에 오랜 동안 살았기 때문에 강남을 벗어나면 굉장히 두렵고 사실 무섭고 낯설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 후에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혼의 그 대가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혼당한 것 같다라는 그게 바로 완벽한 살림에 대한 거였어요. 아, 나 이거 다 때려칠 거야. 나 이거 다 쓸어버릴 거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한심 되는 이것 때문에 쓸고닦고 하다가 인생 다 끝났어. 나 이제 이혼했으니까 나는 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도전했던 게 살림을 안 하는 거였어요. 에이, 나 살림 이제 안 할 거야. 아, 나도 지겨워. 사실 힘들죠. 살림이라는 게 힘들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인정받았지만 하기 싫을 때가 사실 더 많았어요. 그걸 이겨내는 내 본능을 거스리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나 살림 안 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살림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집안도 안 꾸몄고 그리고 막 널브러져 있고 침대 정리 안 하고 그리고 반찬도 우리 세팅해서 제가 깔끔하게 먹는 거 SNS에서 보셨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늘어놓고 플라스틱 통 갖고 온 채로 뚜껑 열어서 그냥 먹어보고 또 예전 같으면 세팅하고 덜어놓고 분리하고 날짜별로 메모해서 지퍼락에 딱 정리해서 냉동고에 보관할 것과 냉장고에 보관할 것 그리고 지금 먹을 것 날짜 딱 쓰고 이렇게 해서 정돈이 다 되어 있죠.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혼이 됐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게 제가 얼마나 치를 떨며 결심했겠어요. 그렇게 사는데 제가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것도 밥맛도 없고 또 이렇게 하고 누워서 자니까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자꾸 천장을 보니까 그냥 전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커튼을 또 돌려보니까 커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살던 데 가서 내가 살던 패턴을
아, 물론 규모야 당연히 줄이겠지만 뭔가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인테리어를 좋아하고 정리정돈을 좋아하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대충 먹는 게 힘들고 신문지 깔고 막 먹고 싶은데 내 마음이 더 우울하고 그냥 인정해버리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삿짐을 싸고 강남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집인데 월세집을 누가 사실 수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나는 역시 이것들을 좀 고치고 예쁘게 하고 살아야 나의 가졌던 그 크리에이티브한 것들, 인텔리전트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교차되는 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등도 그리고 아 나는 여기다 이걸 다룰 거야, 나는 이걸 다룰 거야. 그리고 발품을 팔면서 다니니까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은 거예요. 아 역시 서정이는 집안을 꾸며야 돼.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죠. 제 별명이 설정서잖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염색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잠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역시 서정이는 설정서가 맞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주던 안 봐주던 저는 그냥 거울 앞에 있는 게 좋고요. 그냥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게 좋아요. 잘 때도 잠옷 예쁘게 입는 게 좋고요. 머리도 예쁘게 묶고 이렇게 풀렀다가 땄다가 삐삐머리 했다가 빨강머리 애니 됐다가 이런 게 바로 서정이라는 거죠. 그걸 제가 인정하는 시간이 6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제야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 길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서정희 교수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친 거는 바로 산업 디자인에서 공간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 디자인을 가르칠 때 제가 무엇으로 가르쳤겠어요? 30년간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을 차곡차곡 매뉴얼화했던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그 기회를 잡았죠. 나이가 바로 57살부터였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있는 것도 지금 못하는데 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수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내가 매일매일 반복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지? 내가 한결같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지?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살림을 잘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요리를 잘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해내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전문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도전했고 그것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사실 작가라는 타이틀은 꽤 오래전부터 제게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메모를 잘했고 또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대한 피드백을 노트에다가 영화 노트라고 해서 메모를 했죠. 닥터 지바고, 주인공, 배경음악, 그리고 평점. 요즘은 평점이 아예 별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제 제 스스로 이거는 한 두 번 봐야 되는 영화 뭐 이런 표시도 했죠. 그 이 영화는 너무 재미없어 X표 해놓고 이런 것들 독후감 쓰는 거랑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는 걸 참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것이 늘 익숙했고 일기 쓰고 메모하고 이런 것들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 나이 될 때까지 제가 해온 일이 글 쓰는 일이에요. 글을 쓰지 마라 그러면 제가 할 게 딱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글을 썼는데 제가 7권 책을 냈거든요. 그러면 97년부터 지금까지라면 적어도 저는 얼마나 책을 사랑하고 얼마나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장 힘들 때도 이혼하고요. 멘붕 와서 트라우마 치료받으러 저기 아 눈물이 날라 그러네. 거기 병원 다닐 때도 돌아오는 길에 꼬문구에 들려서 책을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베스트셀러들, 뭐 인문학 강의도 좋아하죠.
가지고 와서 읽어요. 시집도 읽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영감을 얻고 그들과 소통하고 거기다가 펜으로 적고 그다음에 노트에 옮겨 적고 또 그것을 서정화해요. 너무 좋은 글을 제 글로 제 것으로 다시 되새김질해서 다시 한번 적어놓고 이런 과정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라고 여러분들이 안 불러주셔도 저는 작가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사랑하는 잡입니다. 여러분들 발레 정말 시끄럽게 발레했죠 제가. 발레는 아기 때부터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터득한 것은 도전했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다리 찢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일자로 쫙 찢고 앞으로도 일자로 쫙 찢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침대 앞에서 벽을 향해서 몸을 붙이고 다리를 조금씩 찢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1cm 늘어나면서 유연하게 다리가 일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발레에 도전을 했고 발레리나처럼 옷을 입고 투투를 입고 토슈즈를 신고 집안에서도 청소를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에 많은 도전을 해오셨잖아요. 네. 요즘 푹 빠져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오늘도 노래 연습 1시간 하고 왔거든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서 매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의 매력에 빠지고 그 가사와 또 나의 환경과 또 추억, 히스토리 그런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지금 완전히 노래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노래를 조금 구체적으로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듣기만 계속 뭐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로 많은 곡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낸 곡 중에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그럼 그 노래를 제가 반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50번, 100번가량이 돼야 겨우 가사를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운 다음엔 가수들처럼 불러보는 거죠. 그 노래방 기기 있잖아요. 거기다 불러봐요. 근데 리듬을 잘 못 따라가요. 반복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된 다음에 실습을 나가죠. 친구들한테 노래방 가자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지만요. 요 얼마 전까지 노래방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가 아이들하고 크면서 별로 안 다니는 노래방을 정말 너무 많이 다닌 거예요. 그만큼 노래를 사랑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를 가지고 공연을 해야겠다. 내가 한갑잔치 때 멋진 모노드라마 공연을 해야겠다.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MR을 만들었어요. 물론 전문가적인 MR을 만들 수는 없었죠. 그러나 저만의 방법으로 제가 넣고 싶은 그 간주 부분의 소절을 8소절을 넣는다든가 조금 변형한다든가 하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노래를 사랑하면서 부르고 하고 있답니다. 저는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어떤 때는 골아 떨어져요. 예전에는 수면제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동 중이에요. 풀 가동.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요. 사람들이 야,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배우러 다니냐, 뭘 그렇게 하냐. 근데 저는요, 배우는 거를 즐거워하기도 하고 도전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용기를 갖고 호기심을 갖고 계속 도전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그 없었던 감정 또 없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고죠 뭐.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는 알아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이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보고 아니면 포기하고 포기하는 거 하고 저는 해보는 게요. 도전하고 포기가 같아요. 그래서 도전했다가 아니면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새로운 것들을 또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또 생기거든요. 제 안에 이 욕망,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다양성 있게 친구도 많이 사귀고 배우는 것도 끝이 없게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그래서 저희 하루 일상이 좀 분주함으로 바빠요. 예전에 느끼지 못한 거죠. 이 분주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새로운 것들 가능성에 마음을 오픈마인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를 다져지고 혼자 서는 기술로 스킬로 저를 발전시킨 것 같아요. 제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딸 이야기를 가끔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예전엔 제가 엄마였죠. 지금도 엄마죠. 엄마는 늘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들을 보호해야 되고 자녀들을 잘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얘네들을 키웠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아기가 되는 거예요. 왠지 내가 늘 의존했던 것이 없어지니까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되고 그 대상이 바로 딸인 거예요. 딸한테 자꾸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딸한테 토로하고 딸한테 보여주고 날 어떻게 좀 해줘 막 이러면서 딸한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딸한테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자.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것도 딸한테 의존해요. 나 이거 돈 좀 줘. 나 이거 못했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나 돈 줘. 나 옷 사고 싶어. 근데 거절 안 하고 딸이 잘 받아주고 정말 좋은 엄마처럼 딸이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제가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적극적인 사고로 전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터에도 저를 적극적으로 권해요. 저 열심히 합니다. 저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는데 제가 분명히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몸도 약하시고 이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저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해요. 막 이러고 힘이 남아돌아요. 저랑 한번 밤새 보실래요? 막 이러고 저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를 피력해요.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니까. 예전에 약한 엄마가 아니라 연약한 아기 같은 엄마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의 엄마, 여자로서 바로 서 있는 엄마, 그런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동조에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있어요. 딸이 미국에서 왔거든요. 제가 왔나 갔나 뭐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제가 바쁘니까요. 혼자 사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랬더니 동주가 이제 엄마 나를 찾지도 않네. 동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좀 바빠. 그랬더니 그리고 예전에는 계속 뭐해 딸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딸이 저한테 엄마 뭐해 이래요. 왜냐면 제가 바쁘니까요. 어떡하겠어요. 이거 배우러 다녀야지 혼자 여행 가야지 뭐 돈 벌어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비로소 이제 혼자 서는 기술이 생겼구나. 그렇구나.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왜 예전엔 이렇게 몰랐지? 그럼 왜 자꾸 남을 힘들게 했을까? 그리고 자꾸 나한테 뭘 해달라고 그랬을까? 혼자 하면 되는데. 혼자 이사도 척척하고 혼자 나가서 모르면 택시 타고 뭐 다 되돌아오면 되죠. 뭐 좀 일찍 나가서 길 잃어버리면 다시 오면 되죠. 운전 서툴죠. 그런데 운전 자꾸 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하기 전에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그래서 저는 이 독립적인 저의 과정이 참 감사하고 혼자 안 살았더라면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의존적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모습이 많이 사랑하고 너무 기쁘고 제 스스로 대견한 그런 시간이에요. 진짜 혼자 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해주지 않거든요. 혼자 살 때 아프면 혼자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갈 힘도 없어도 가야 돼요. 어쨌든 바닥을 긁으면서라도 가야 되거든요. 혼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들,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을 나 혼자 나를 다독이면서 밀어나가야 되는 것, 격려해야 되는 것, 나를 칭찬하고 나를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넌 잘해, 넌 할 수 있어, 넌 지금도 잘해왔어, 아파도 넌 거뜬히 일어나, 그리고 결정할 때 멋있게 결정해, 그리고 뭐 의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결정해야 돼. 바로 이런 것들이 나를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제 스스로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이유가 분명히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정해야겠다. 그리고 더더욱 계획을 세워야겠다. 더더욱 뭔가 집중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일상에서 나만의 시간을 매니지먼트 하면서 나만의 일상의 리추얼을 정확하게 뭔가 루틴에 의한 것들까지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사실 예전에 가족들과 있을 때보다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만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보통 새벽 4시에 눈을 뜨거든요. 눈을 4시에 떠서 아침에 간단하게 커피랑 뭐 빵 같은 거를 새벽 4시에 먹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일찍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요. 그 전날 교회 가기 위해서 물건을 현관 앞에다가 준비해 놓죠. 왜냐하면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게 정확하게 저의 일상의 그런 계획대로 시간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가 불편하고 가기 싫은 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저를 훈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관에 놓고 새벽 기도를 다녀와요. 가면서 오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만질 수 있을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다시 해요. 혼자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노트 정리를 하죠. 이거는 일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고 접어서 놓고 아침 식사를 해요. 그리고 은행 일이라든지 제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든지 또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출판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일들, 회의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메모했던 것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그때 다 전송하죠. 또 어디에 또 가야 돼요? 축하할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전에 다 정리해서 처리를 합니다. 은행 처리 다 했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 정리 다 메모했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제가 급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머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에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이 풀어지니까 아이 뭐 안 해도 돼 이러고 제쳐놓으니까 저는 마음에 나는 지금 이머전시 상황이야. 이걸 빨리 전달해야 돼. 빨리 일해야 돼. 빨리 나를 위해서 해야 돼. 12시 전에 저는 너무 바쁜 거예요. 12시 전에 모든 걸 다 해요. 그런 다음에 12시 땡! 점심에 되면 밥을 먹고 나서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 다음부터 저는 아주 편안하게 릴렉스 상태가 되고 친구도 만나고 뭐 한가하게 SNS 하면서 놀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그때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또 침대에서 누워 있어도 돼요. 이런 것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는 것이 저는 퇴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 4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를 저는 하루의 일과로 모든 것을 빽빽하게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고요. 아주 시간이 많아져요.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나운서께서는 정리 잘 하세요? 저요? 정리를 잘 하고 싶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아서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얼굴에 정리라고 써있는데 잘할 것 같으신데요? 네. 얼굴에만 잘했나 봐요. 네. 정리에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정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반복되는 한결같이 하는 습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시작하면 아마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자마자 제가 트렁크를 놓고 앉으면 바퀴를 닦아요. 왜냐하면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이 더러워지니까 바퀴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닦아서 놓고 그리고 트렁크를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또 현관 앞에서 몇 날 며칠이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정리는 힘들어도 지금 당장 right now 그냥 막 바로 해야 되는 거야. 급히. 이렇게 지금 제가 얼룩이 졌거든요. 오늘 뭐 먹다가. 그럼 요거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바로 요걸 애벌빨래를 해요. 찬물로 수건으로 톡톡톡 쳐서 뭐 닦을 수 있는 건 닦고 아니면 세제를 약간 묻혀서 그 당장에 안 하면 그것이 쩔은 걸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리의 힘이라는 건 게으름과 방임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정리의 힘은 그것들을 깨끗이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가 저런 것들을 갖고 씨름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하자를 넘어가면 그 몫이 그대로 나한테 다음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릇을 제가 턴해서 쓰는 버릇이는데 이 턴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그릇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그 먹은 그릇으로 설거지를 하고 나면 말린 다음에 다시 밑으로, 제일 밑으로 넣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걸 턴하다 보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컵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것들을 쓰고 나면 바로 턴해서 뒤로 놓고 설거지한 것들을 계속 안쪽으로 넣죠.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을 쓰면서 새로운 것들로 깨끗한 것들로 쓰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면 보여지는 것이 편안하고 그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기가 시간이 아주 단축돼요. 그런 자그마한 남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제가 정리에 힘해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된 거죠. 서정이가 혼자 사는 서정이가 이 서정이가 예전의 서정이가 아닌 지금의 서정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일단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참으로 처절하게 홀가분해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밝아지지 않았어요? 정말 밝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혼자 씩 거울 보고 웃다가 참 밝다. 옛날엔 거울 볼 때도 뭔가 심각해요. 제 얼굴이.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다였던 거거든요. 진정 내 안의 것들 사랑하지 않았고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에 급급했던 삶이었던 거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이 멋진 소파, 멋진 그림, 멋진 그릇들 별로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다 털고 내려왔어요. 지금은 공간이 작아요. 일도 많이 안 해도 한번 동선 싹 훑고 지나가면 금방 청소도 끝나고 행복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면이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집이 아니었고요. 차가 아니었고 좋은 옷, 좋은 가방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작은 행복감들 부딪히면서 세상에 나와서 막 터득해 나가는, 배워나가는 이 과정,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것들,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저에겐 에너지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농담이지만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긴 해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아침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누구인가. 서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자기 PR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는 저를 그렇게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런 모습으로 늦은 나이지만 스타트업 라인에서 누구보다도 빌드업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점핑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힘들지만 잘 이겨낸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살면서 제가 좀 더 넓게 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먼저 경험했던 것일 거예요. 저는 이제 경험하잖아요. 저는 또 다른 책을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작가로서 끝까지 글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에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어떤 나의 삶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들은 알아줄 날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세대에서 못 알아준다면 뭐 어쩌겠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까지도 자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의 그 속 얘기를 그냥 두서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저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혼자 사는 기술 여러분들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면이 강한 분이다, 단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겉은 제가 좀 약해 보이지만 내면이 강한 것 같아요. 살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남들은 화려한 모습만 봤지만 사실 내면으로 힘들었던 적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스미다를 통해서 나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혜숙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작가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자존감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걸 하셨는데 가장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됐던 것 어떤 건가요? 자존감은 일단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은 일단 나를 관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부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을 많이 사랑하세요. 네. 근데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일으켜야죠. 그 마음을. 저도요. 너무 싫을 때가 많았어요. 쳐다보기도 싫고 나 존재 자체가 그냥 빨리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정말 고운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들을 전환해버리니까 새로운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나쁜 것들을 덮어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들, 좋은 소식으로 자꾸 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덮기 시작하니까 나쁜 것들이 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아마 더 많이 네.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들로 생각으로 많이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배수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씨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40대와 50대를 지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면 엄청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화이팅이고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요, 정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신경 쓰고 그 시간을 아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단 10분의 1이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투자한 적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 더 투자하는 시간,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배롭고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권유하는 거는 배우고 싶었던 것, 제쳐놨던 것, 미뤄놨던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쓸데없는 걸 배운 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발레도 사실은 10번 배우고 잘 못하는 사진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공연을 보면요, 아는 거예요. 저 동작에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턴할 때 아 저거는 정말 잘했네, 이런 것들 아는 것처럼 또 발레에 대한 정보뿐이 아니라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로도 연결이 돼요. 이런 것처럼 음악을 하면은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요. 같이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도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과 함께 내가 공유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쓸데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잘못돼서 그 현장이 그럴지라도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일어나더라고요. 배우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좀 사세요. 먹고 싶은 거 가다가 나는 그래 제주만 거 먹을 거야. 그러면서 먹는 거죠. 나도 어제 샀거든. 나를 위해서 하나 사서 또 싹 먹어 치웠죠. 네. 이런 거예요. 작은 거, 작은 행복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오늘 강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나를 좀 관찰하고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좀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눈을 감지 않는 건데요. 강한 펀치가 날아오면 그 순간 눈이 감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먹을 보고 눈을 감아버린 권투 선수는 어쩌면 맞고 지는 것을 택한 걸지도 모릅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권투에서는 주먹이 날아올 때 눈을 감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살다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그냥 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때로는 눈을 부릅뜨고 이기는 법도 배워야겠죠. 사세계 공동체 수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정입니다. 아침이 좀